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어지럽고 갈피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국가의 어른으로서 갈피를 잡아주고 계시는데 말들을 안 듣고 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뭐 추석 밥상이고 뭐고 만나면은요, 지금 몇 년째 이재명 감옥에 도대체 언제 가냐, 이게 제일 관심사고 우라통 치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주일에 추석 연휴 직전에 이재명의 피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네. 유창훈 부장판사에 의해서 네. 기각됐죠. 아, 저는 검찰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하느냐 다시 재청구하냐고 좀 망설이는 것 같은데 네. 재청구하라. 재청구해야죠. 네. 재청구하라. 네. 그 이유는 유창훈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가 헌법과 법률,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기각이 예.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우선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발생할 만큼 잘못된 기각이니까 영장을 재청구해서 다른 판사의 판단에 다시 한번 맡겨야 된다. 네. 유창훈 부장판사는 두 달 전에 이 박영수 특검 그 50억 클럽 네. 멤버 그 사건에 영장을 기각한 사람이야. 그렇죠. 박영수 기각. 이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데 기각해버렸어. 엄청난 잘못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일당과 연관되는 네. 대장동 일당과 연관된다 그러면 이재명도 연관돼 있잖아요. 당연히 대장동 게이트 현재 오늘 재판에 나갔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나갔습니다. 네. 그걸 기각했거든. 예. 그 여론이 아주 나빴는데 그 얼마 뒤에 재청구해서 네. 그 다른 판사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됐어. 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창훈 부장 판사에게 영장 그 심사가 회부된 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네. 다른 부장 재청구해야죠. 판사 재청구해야. 재청구하면은 유창훈이 맞는 게 아니라 다른 판사가 다른 판사가 맞죠. 맡아가지고 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본인이 맞더라도 다시 해보는 것이지. 네. 여기 아마 그 사건 순분 돌아가는데 그거가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은 내가 보기 적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경우는 기피해야 되겠지요. 재청구 되면. 기피해야죠.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이 영장 청구 이번에 기각된 거 그게 탄핵 사유가 내가 된다고 얘기하는 네. 것 중에 이게 언론과 이 많은 평론가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얘기를 쏟아내니까 이 국민들 시청자들이 혼돈을 일으키는데 네. 제가 오늘 요약해서 네. 왜 이게 잘못된 기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딱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네. 영장 청구된 게 세 가지거든. 네. 그중에 첫째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재명이가 기소된 네. 사건. 그 사건 내용이 뭔가 하면 검사를 사칭한 일이 있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네. 사실은 검사를 사칭한 일이 없다라고 법정에 관련 증인이 나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검사를 사칭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증언을 하라고 그 증인에게 회유를 가해. 아니 협박이라고 해야지. 협박이요. 회유를 가했다. 요게 증거로 나타났거든. 녹취가 나왔습니다. 네. 나왔으니까 위정 교사다. 그래서 유창훈 부장이 그 영장 청구 비사실 일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 그랬겠죠. 소명이 그러니까 됐다. 위정 교사가 소명이 됐다는 것은 유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순간에 그놈을 구속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 왜 그러니까 위정 교사 한 증거가 나왔는데 그 피의자가 현재 피의자가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사건에도 위증 교사를 할 위험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구속감이야. 네.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사법 질서를 흐트리는 범죄입니다. 이게 크게 봐서 이게 사법 방해죠. 방해죄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법 방해죄라는 이 법정 이 죄명이 없으니까 사법방해죄는 첫째로 위증입니다. 네, 위증이죠. 그 다음에 증거인멸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일항 그것만 하더라도 그냥 구속을 해야 돼. 그렇죠. 이항 네. 사망 볼 것도 없다고. 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건 슬그머니 유죄로 인정된다 열어놓고 이왕 사망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아니 그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그 공판에서 말이지 그 부인이 난동을 부리고 거기 그 민변 출신 변호사가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법관을 협박을 하고 당사자를 협박하고 이 짓을 했으니까 그건 이화영이가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도록 압박과 회유를 가했으니까 이거야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랑하고 견주어 봐가 이건 당연히 영장이 발부됐어야 된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탄핵 사유인데. 예. 그러니까 검찰은 자신감을 갖고 이런 점을 입증을 해가지고 영장 재청구해서 구속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국민의힘 당은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기각 결정이기 때문에 탄핵 결의하라. 탄핵 발의를 하라. 탄핵 발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왜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소상하게 알리고 그래 싸워라. 네. 민주당하고 싸워라. 그렇죠. 예. 그래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유창훈 같은 영장 판사를 김명수가 그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꽂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대법원장이 들어가서 이런 그 사법 질서를 인사를 통해 바꿔놔야 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균용 대법원장 이 임명 절차를 지금 막 틀어 막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10월 5일 이 방송은 지금 오후 1시에 하고 있는데 요 몇 시간 뒤에 이제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예비 후보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있는데 저는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불길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어제 그저께부터 밑에 지령을 했다고 하는 게 네. 뉴스로 나오고 있거든. 네. 이걸 당론으로는 결정 안 했다. 그게 그 새로 된 원내대표가 당론으로는 결정 안 됐으나 이건 부결해야 된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나서서 국회의원들 동조한다 그러거든. 박용진 의원 그 아주 표준적으로 기회주의자야. 예, 기회주의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애매하게 영장이 발부될지도 모른다거나 그런 기미가 있을 때는 애매하게 예. 반 이재명 발언을 방송에서 사다가 기각되니까 이걸 싹 틀었습니다. 예. 그 대법원장 이게 부결하자고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국회 장악하고 있고 사법부도 이 김명수의 사법부가 이재명 쪽으로 이 고개를 돌리도록 장악하고 있고 언론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법부 김명수 사법부가 그대로 진행되게 하게 하려면 당분간 네. 이균용을 이게 배척해 버려야 돼. 네. 왜 그래요? 지금 쟤네들 입장에서 그런 거죠. 예. 지금 후임이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대행 체제로 내년 초까지 가면 내년 2월에 법관 인사가 있어요. 예. 거기 또 대법원관 두 사람이 또 공석이 생기고 예. 이런데 대행 체제로 가게 되면 지금 수석 대법관이 좌파야. 예.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이재명에게 유리한 대법원 구조가 유지될 것이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이균용을 이제 이거 막으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의 이 법원은 이재명에게 장악됐다고 봐야 돼요. 예. 권순일 대법관이 이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해서 그를 정치적 사면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날뛰도록 만들어준 거. 그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장이고 주심 권순일 때 이랬던 일이고 이번 영장 기각도 그 연장선상에 유창훈이라는 자가 기각을 해갖고 이재명을 살렸다.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김명수 대법원은 이재명 앞에만 가면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이 대표도 노래 잘 부르지만 가요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김수희의 노래가 있습니다. 김수미? 김수희.
김수희. 그 한번 불러봐요. 첫째. 첫째 소절.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왜 작아지는가.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이게 그 멍해, 멍해입니다. 요게 딱 맞는 이게 대부분. 아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하도 기가 막히게 누군가 이 노래를 나한테 네. 상기시켜 주더라고. 네. 그러니까 오늘 이균용을 부결을 해야 이재명 앞에 나가면 고개를 숙이는 대부분이 부분이 계속될 것이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방송에서 이러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 외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방법이 없습니까? 이 저놈들의 저 다수로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데 이게 비밀 투표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자각을 해야 되는데 아, 그건 믿어보는 수밖에 없네요. 그게 한 가지 희망이지.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이재명도 저 체포동의안을 저 가결시켰으니까 한 40표 가결됐으니까 그 숫자가 그대로만 해준다면 아,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그렇지 그렇게만 숫자. 가도 되겠지. 예, 예. 그 숫자가 그대로 예, 예, 가주면 예,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 한 가닥 예. 이렇게 햇줄기를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 표결을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게 이 나라의 비극이야. 그게 비극이네요. 아니 국회의원 한 명, 우리 저 박찬종 변호사님도 국회의원 하셨지만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면서요. 근데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이재명 같은 자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옹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수당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헌법기관이냐고요. 몇 명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169명이 그러나지. 그런 민주당이 그 민주당입니까 그게?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일 뿐 아니라 헌법 46조는 예. 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근데 이거를 이재명 일파들이 훼손하고 있거든. 네. 이게 정치 생명을 끊는다. 이재명 편에 서지 않으면 정치 생명을 끊는다. 공천 주지 않는다. 그냥 개딸들이 윤영찬 의원이 이제 비명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네. 그 사는 아파트와 사무실 앞에 이게 무슨 벽보도 붙이고 네. 수시로 나타나가. 그게 윤영찬 의원이 요즘 말이 없어. 그렇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쑥 들어가 버렸어. 겁을 먹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저런 그 협박 행위가 네.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렇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협박하는 경우니까. 네. 그런데 이걸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입건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처벌해야 돼요, 이게. 대딸들부터 처벌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고 네. 이거 법률 질서를 완전히 위반하니까 처벌해야죠, 네. 처벌. 아니, 진짜 기운이 빠져요. 그런 거.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마, 제3자에서 고발은 돼 있을 거라고. 고발은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다면 신속 조사를 해야지. 그렇죠. 아니, 이럴 때는요, 그, 일본은 국회 해산권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 해산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다시 선거하는데,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해산. 방법 없습니까? 지금 우리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 해산 사유가 이 대표 네. 말대로 딱 발생해 있다고. 아, 딱 발생했습니다. 딱 발생해 있어, 해산 사유. 예, 네. 네, 뭡니까? 헌법 8조가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 네. 이에 위배될 때는 대통령은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예. 헌법재판소 결의로 해산한다. 박근혜 예. 대통령 때 이석기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훼손하고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계획까지 세운 것이 탄로가 나가 예. 정당 해산이 되고 본인도 네. 내란 예비 업무죄로 처벌받았거든. 그런데 네.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저거는 적색 테러 정당이었다. 그러니까 백색 테러, 자유민주 질서를 표방하면서 여기에 어깃장 놓고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이런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 예. 당연히 해산사유지. 그런데 예. 대통령에게만 있으니까. 이게 내각제 같으면 국무총리가 해산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해산권이 없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민이 대통령에게 해산하시오 하는 청원권 행사밖에. 예. 그거밖에 안 되네요. 청원 행사가 하늘과 땅이 울릴 정도로 해야
대통령 안심하고 할 거 아니야.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광장에 모이고 국회를 포위하고 그래야죠. 9일 날 광장에 아마 10월 9일 날 한글날 그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민대회가 있을 거예요. 국민대회 크게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10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청원을 광화문에 모이시죠. 청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하, 이게 기가 막힌다 말이야 이게. 아니 저 몇 년 전에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이제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께서 광화문 연단에서 이렇게 주장하신 적이 있어요. 인간 띠로 포위해야 된다. 국회를 사람이 쫙 전부 다 해서 포위를 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100만 명만 여의도 모이면 그게 되는데. 되죠, 그거. 그거 하면은 예. 겁을 먹을 텐데 그거. 그러니까 이제 예. 인간 띠를 만들어 가지고 뒤에서 자꾸 꾸역꾸역 밀게 되면 예. 그 인파가 국회 본관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의 이 뒤에 미는 압력이 굉장합니다. 그렇죠. 그걸로 저 맨 무너뜨리죠. 그 선두에 선 사람이 나무 막대기로 가 자기 보호를 이렇게 하고 밀어가면 현관문도 와당창문 거죠. 그렇죠. 그럼 본회의장 안으로도 들어가. 그렇죠. 꽉 들어가면 본회의장 기물도 저절로 파괴돼. 본회의장을 다 국민들이 점령하고. 그렇게 되면 그 본회의장 기물도 네. 평화적 집회인데도 그게 파괴된다니까 사람 힘에 의해서. 그 기물 파괴죄가 되나? 아니, 기물 파괴죄가 아니지. 네. 생각해 보세요. 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 밀어가지고 네, 그렇죠. 이 사람의 몸의 힘을 중압으로. 그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청원권을 받아들일 겁니다. 아, 그거 좀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아, 그거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하여튼 요번에 1차 기대는 이재명 가결했던 그 헌법기관이라는 그 민주당 살아있는 의원들이 이균용 대법원장 그 처리하는데 가결표를 또 던져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해보면서 그게 안 되면 이제 국민들이 인간 띠로 국회를 그냥 다 점령해버려서 대통령이 할 수 없이 국회를 해산시키고 계엄령을 발동하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